286페이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입니다. 뭐든지 간절히 소망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피그말리온 효과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는 오직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격하고 나면 아마 새로운 세상이 신세계가 열리고 물론 뭐 다 돈 버는 건 아니겠지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그 기회를 포착하려면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 합격하고 나면 나중에 경력이 쌓이면 자산운용 전문인력도 될 수 있고 또 개발 전문인력도 될 수 있습니다. 개발업체 개발회사 하려고 하더라도 개발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 이 자산운용회사들 그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거 전부 공인중개사 5년 이상 유경험자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취직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또 이게 공무원들은 거의 50만 원, 국토부 직원들은 50만 원인가 주는 것 같더라고요. 수당을 자격증 따면 뭐 LH나 이런 데서도 공기업에서도 다 수당, 자격 수당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자격증 취득하면. 예? 예, 뭐 그런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자격증 따고 나면 뭐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다고요. 그래서 꼭 자격증 취득하시라고 그래. 자, 28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7문제 출제됐습니다. 재정 목적은 그 우리 프린터 1번,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프린터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에 이바지는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번 거 다 쓰면 국민경제에 이바지입니다. 예, 돈이 돌아야 되죠. 국가에 충성하려면 돈 다 써야 돼요. 지금 오늘 뭐 이게 가구당 100만 원이에요. 1인당 100만 원이 아니고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니까 1인당 25만 원이에요. 2인 가구면 50만 원.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뭐 70%인가 80%. 우리나라 가구 수가 2,050만 가구래요. 2,050만 가구 중에서 한 1,500만 가구 이상 그 7, 80% 정도는 받나 보더라고. 근데 이게 또 확정된 게 아니에요. 국회 가다가 보면 국회에서 또 국회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주라고 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바뀔 수 있어요. 국회에 가다 보면.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원래 예산도 처음에는 막 줄이자 해놓고 가면 또 자기 예산 더 늘리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더 늘어나요. 원래 국회 가면.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게 적게 주는 편이에요.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주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안 쓰니까 돈을 써야 그 소상공인들도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쓰고 이게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반드시 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가 돌아야 돈이 돌아야 사니까. 받으면 빨리 다 쓰세요. 여러분들도 돈 받으면 혹시 뭐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는 진보 세력들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그 원래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래야 지지층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수 측에서는 또 뭐 선별적 복지를 하자고 이제 이렇게 주장이 바뀌는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학자들마다 다 견해는 다르고 이러니까. 자, 양가로 2번 용의정입니다. 용의정이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는 뭐 지금 애국하고 있어요. 돈 번 거 다 쓰니까 하나도 안 모으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모으고 한 푼도 안 쓰면 그건 아주 매국노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는 한 푼도 안 쓰면 한 푼도 안 쓸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무조건 번 돈 50% 이상은 써야 돼요. 그래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최소한 50% 이상은. 자, 용어정입니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이게 용어 정의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냥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게 법마다 다 다르잖아요. 민법 다르고 뭐 법마다 다 다르죠. 학계론에서 말하는 부동산이라는 것도 또 학계론은 물론 법은 아니고 학문이기 때문에 뭐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막 나누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하고도 달라요. 지금
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중개대상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고대상물은 아닙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아니라고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어디에서 부동산 아니다? 부동산, 그래 신고할 때 부동산은 아니다고요. 그 뜻이라고.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등, 등이란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 이런 것들은 우리 금지행위인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란 그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상한사채,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철거민 증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결론은 1번, 2번을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3번. 거래 당사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이 말은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임대차는 신고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임대차도 민법에서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임대인, 임차인도 거래 당사자일 수 있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대차는 신고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요.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등 박사네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그 다음에 다번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라번에 사원 임원의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마번에 보면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사이에 나라고 되어 있는데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의결권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전부 2분의 1이죠. 우리 프린터 56번에 2번에 있나요? 56번에 6번, 56번에 7번에 있네요. 7번. 56번에 2분의 1에 동그라미 7번에 있죠.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입니다. 이상. 이 숫자 나오면 초과인지 이상인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세법 같은 데도 뭐 9억 초과. 9억 초과는 취득세 3%. 9억 초과를 고가주택. 옛날에는 고급주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고가주택이 맞죠. 왜냐하면 고급은 서울 대치동 엄마 아파트 고급은 아니거든요. 완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그 완전 가스통 매달아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도시가스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고급은 아니잖아요. 고가 가격만 비쌀 뿐이죠. 가격 싸면서 고급주택에 살려면 처음에 입주하는 아파트 다니면 싸요. 처음에 입주할 때는 굉장히 싸다고. 전세도 반값도 안 해요. 2년 지나면 두 배로 올라가요. 전세. 그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만 다니면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한 10년 살아봤어요. 새 아파트만 계속 2년마다 이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는 사이에 집값이 몇 배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이제 슬프죠. 어쨌든 그거는 뭐 운명이에요. 운명. 어떻게 돈을 억지로 벌려고 해서 벌리는 건 아니에요. 아마 부동산 하면 돈 벌 가능성은 많겠죠. 시세를 정확하게 계속 시세를 보고 있으니까. 그 부동산 해가지고 망하는 게 거의 투자해가지고 망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도 투자해가지고 망했어요. 중개만 하면 안 망한다고요. 중개만 하면 한 달에 500만 원씩은 벌 수 있어요. 아무리 못 벌어도 순이익이. 근데 돈이 중개가지고는 중개보수 몇백만 원밖에 안 되잖아. 1,200밖에 뭐 2,30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투자하면 몇억 벌었다 이런 거 눈에 보이니까 나도 하면 몇억 벌겠다 해서 몰빵하다가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고. 정책이 바뀌면 안 팔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을 내시면 안 된다고요. 288페이지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인데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자,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자인데 첫 번째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거래인 경우는, 중개거래라는 말은 개업공개사가 계약서 작성한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신고해야 될 게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매매만 신고한다고 했죠? 교환이나 승여계약이나 임대차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분양권이나 입주권 신고해야 된다고요? 신고해야 되는데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입니다. 잔금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이게 60일에서 바뀌었습니다. 우리 프린트 3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합니다.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지 제출하러 반드시 둘 다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둘 다 가도 되고 혼자 가서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다. 즉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둘 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나는 다운계약서 안 적어주면 서명 또는 날인 못하겠다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밑에. 그래서 원칙은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원칙은 당사자입니다. 원칙은 당사자. 원칙은 거래 당사자인데 상대방이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고,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하고 그 다음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사유서 제출. 사유서 제출해야 되니까 이거는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된다고요. 뭐 한 경우에는?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경우에는.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D것에 보면은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우리 프린트 13번인가요? 실거래가기 신고해야 될 사항 13번에 보면은 프린트 13번에 보면 즉 동그라미 1번, 2번 입주계획하고 자금조달계획 이 두 개를 말하는 겁니다.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인데 이거는 특히 이게 올해 바뀌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투기과일지구뿐만 아니라 조정지역에서 3억 이상입니다. 3억 이상, 초과가 아니라 이상. 비규제지역인 경우는 6억 이상 주택법상 주택인 경우에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지부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로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증빙자료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야 된다고요. 다만 동그라미 리얼에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 분리해서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서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동그라미 미음에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50일을
25일로 고치세요. 25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30일 안에 제출해야 되겠죠? 아니, 50일은 25일로 고치시라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바뀌었어요. 25일. 옛날에 50일이라는 건 옛날에 60일 이내 신고할 때는 50일이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50일 이내 개업공개사한테 주면 자료를 개업공개사가 그 자료 받아가지고 6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개업공개사한테 이거 좀 신고해달라고. 그럼 최소한 5일 전에 줘야 되겠죠. 그 25일까지 개업공개사에게 제출을 해야 제공을 해야 됩니다. 25일 이내. 25일 이내에 제공 안 하면 그냥 개업공개사는 그거 빼고 부동산 거래 신고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자금조달 계획은 매수인이 직접 신고관청에 가서 제출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B업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됩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 법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여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 안에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잖아요. 뭐 외국인 등록증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가 제출된 때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그럼 자금조달 계획 제출 안 하면 신고필증 발급 안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2형에 보니까 289페이지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즉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국가 계약 일반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은 거래 당사자인데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도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고요? 그 단독으로 신고하는 게 두 개입니다.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도 있다고요? 원칙 공동 신고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신고 의무입니다. 289페이지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두 번째 줄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 니어는 공동중개인 경우는 개업공개사 모두 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은 제출하러 공동으로 가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니언에 그 개업공개사 공동인데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려면 역시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 제출하면 됩니다. 미음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자, 신고 의무자를 받고요. 그 다음에 신고 대상물입니다. 양가로 4번. 중개대상물하고 신고대상물하고 다르다고요. 자, 그래서 신고대상물은 첫 번째 부동산의 매매계약입니다. 토지, 건축물, 매매계약이라고요. 입주권, 분양권도 포함된다고 했죠. 매매계약, 교환, 증여계약, 상속, 경매, 판결 이런 거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 매매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에 대한 공급 계약입니다. 이게 특이한 제도인데요. 옛날에는 우리 아파트 분양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습니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만 부동산 거래 신고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초 공급 계약,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분양받았을 때 해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분양회사가 일괄적으로 엑셀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량 신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합니다. 왜냐면 그 분양받은 수분양자한테 맡겨놓으면 한 명이라도 빠질 수 있잖아요. 여러 명인데 한 명 빠져버리면 500만 원 이하가 되려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분양회사가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엑셀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최초 공급받았을 때인데 무슨 법에 의해서 최초 공급이냐면 여기 맨 밑에 그 법 이름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너무 이거 암기하려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읽어보면 돼요.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그 주택이 아닌 이거 오피스텔 35, 30세대 이상인 경우 이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받아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은 이건 LH에서 하는 아파트 이게 공공주택특별법이에요. 옛날에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특별법하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으로 나눠졌어요.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 전부 다 공공주택특별법입니다. 즉 LH에서 분양하는 그 분양권,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뭐 신탄진 이런 데 오래된 집들 이렇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개발 이런 거 하면 서울의 은평 뉴타운 이런 거는 재개발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다 원주민들 정착 비율이 30%도 안 된대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다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계층 이동이 된다고요. 거기에 원주민들은 다 쫓겨나고 새로운 계층들이 들어와 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원주민들 정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도로 같은 거 이런 것만 기반시설만 해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290페이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번 주택법 8번 택지개발촉진법이 있는데 이 택지개발촉진법은 그 신도시 그 대전 도안 신도시 이런 게 이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았습니다. 도안 신도시가 2기 신도시예요.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지금 뭐 도안 신도시는 거의 성공했죠. 대전에서 비싼 편에 속하는데 어쨌든 지금 2기 신도시까지 1기 신도시가 뭐 분당 이런 거 5개 신도시가 있었고요. 2기 신도시가 이제 그 아산하고 지금 대전하고 비수도권 지역이 두 군데 들어갔죠. 그러니까 2기 신도시고요. 이제 3기 신도시는 또 수도권만 할 예정이에요. 아직 지금 3기 신도시는 아직 안 되고 수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용하는데 거품 물고 막 하더니만 요즘 조용하더라고. 이제 돈 다 받았는지 일단 데모하고 해야 돈을 좀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절대 반대, 결사 반대인데 진짜 안 한다고 하면 또 하라고 또 난리 데모할 거예요.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일단 돈 받으려고 결사 반대 이렇게 해야 돈을 많이 조금이라도 더 줄 가능성이 있죠. 그 신도시 개발 안 하면 논밭 팔지도 못해요. 거기에 있는 거 수용되는 게 수용돼가지고 몇백억씩 받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갑자기 돈 많으면 죽어요. 너무 돈 욕심내시면 안 돼요. 제 친구들도 많이 죽었어요. 돈 욕심내다가. 저는 마음을 다 비우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게 좋아요. 자, 8개 법률입니다. 그러면 8개 법률에 들어가지 않는 게 뭐냐면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건축법은 30호, 30세대 미만인 경우 건축법 적용돼요. 그럼 조그만한 거 사실 그런데 건축법은 다 지어놓고 분양하지 짓지도 않고 분양하면 분양되지도 않죠. 현실적으로 주택법상 분양권만 해당되고 건축법에서는 아마 다 짓기 전에 분양하는 경우도 없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다면 건축법상 분양권은 분양받아도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에 건축법 X만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입니다. 동그라미 기억 주택법 등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8개 법률에 의해서 공급받았을 때, 처음 분양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이것을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허가받은 경우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신고할 필요 없고 전매할 때도 신고할 필요 없어요. 다 지어가지고 등기하기 전까지는. 근데 현실적으로 건축법상은 이렇게 미리 분양하는 경우는 없기는 없어요. 빌라 같은 거 미리 분양하면 잘 안 사잖아요. 다 지어놓고 해도 지금 안 들어오는 판인데. 그래서 어쨌든 건축법은 제외된다. 니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것도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했기 때문에 이걸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기출 문제 보면 답이 2번인데 임대차 교환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아니고 오직 뭐만 신고한다? 매매만 신고한다. 매매만. 아마 앞으로는 임대차도 신고하는 걸로 바뀔 예정입니다. 한 3년 정도 후에. 근데 지금도 정부에서는 다 실임대 가격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실임대가도 정부가 공개되고 있어요. 시세가. 그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은 빅데이터를 다 모으고 있다고요. 뭐 임차인들이 그 임차인들에게는 월세 내는 거 있으면 세제 혜택 주잖아요. 연말 정산할 때 그런 걸 한다든지 확정일자를 받는다든지 동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받으면 그게 동주민센터 직원이 다 입력해요. 시도 전산망에 입력하면 정부에서는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럼 이제 모르는 거는 확정일자도 안 받고 전입신고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으면 모를 수는 있겠죠. 그런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 이제 앞으로. 그래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지금 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혜택을 많이 줬잖아요. 그거는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금 전혀 세금 안 내고 있던 건 이제 갈수록 세금을 세금 혜택을 축소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히 세금 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거의 월세 받는 건 세금을 안 냈잖아요. 이때까지는 거의. 답 2번입니다. 자, 신고해야 될 사항 9가지입니다. 9가지. 신고해야 될 사항이 9가지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입니다. 우리 동그라미 5번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7가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그라미 5번에 기역, 니은 두 개 더 있죠? 그래서 사실은 9가지라고요. 우리 프린터는 13번에 보면 신고해야 될 사항이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특히 이게 입자, 이 두 개가 중요하다고요. 실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 요거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투기 과일 지구나 조정 지역은 3억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해야 되고요. 또 투기 과일 지구로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과 실입주 여부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금 조달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된다. 증빙 자료. 증빙 자료 제출 안 하면 상속받은 거는 상속세 납부 증명서. 현금을 가져왔으면은 그냥 현금 가져왔습니다. 안 되고요. 반드시 통장에 입금시켜 가지고 출금을 해야 돼. 누가 입금시켰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은 내곡동 땅을 큰아버지한테 7억 받아 가져와서 샀다 이렇게 했어요. 7억 어떻게 받았냐 하니까 장롱 속에 있는 거 그냥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가져왔다. 그 인정 안 된다고 이제. 그러면 큰아버지가 통장으로 입금시켜야 되고 입금시킨 걸 다시 찾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입금시키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세금을 부과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장롱 속에서 받아왔다 이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집값이 지금 폭락할 수 있다고 지금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순수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컨설팅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집값 절대 안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분들은 또 유튜브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보니까 컨설팅 돈 받고 해주더라고. 지금 어디 살 투자할지 그런 사람한테 자꾸 올라간다고 해야지 내려간다고 하면 안 사겠죠.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모르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을 의하면은 지금 내려갈 가능성도 많다고요. IMF 때처럼. IMF 때 강남 3억밖에 안 했어요. 지금 뭐 20억 넘는 게. 불과 20년 전에 3억밖에 안 했다고요.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한 50 넘은 사람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젊은 분은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부동산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부동산 안 하고 돈 현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연금을 많이 받도록 해야 돼. 현금 가지고 있으면 자식한테 맞아주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는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맞아주고요. 빨리 죽어버리면 내 그대전에 상속되면 근데 연금 많이 나오는 건 죽이면 연금 안 나오니까 살려준다고요. 오랫동안. 저도 연금 생각 안 했는데 자꾸 아들이 돈 있으면 빨리 좀 지금 달라고 나중에 필요 없다고 지금 줄 거 있으면 지금 달라는데 하나도 없다고 다 연금이나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부동산의 종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입니다. 이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만 기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일,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같이 시작. 예, 우리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13번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만 합니다. 시험에 거래당사자가 신고할 때 신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왔어요. 거래당사자가 신고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개업공개사죠.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중개거래일 때만 신고하면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해제신고입니다. 해제신고는 예, 무효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프린트 3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작년까지만 해도 해제신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고 해제신고 안 해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해제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전거래 방지 이렇게 했어요. 자전거래. 자전거래 방지. 자전거래라는 게 주식에서 쓰는 용어래요. 주식에 같은 날 매도 주문, 매수 주문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판다 하고 그만큼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은 뭐 예를 들면 100만 주 판다, 100만 주 산다 동시에 주문, 매도 주문, 매수 주문을 같이 해버리면 200만 주가 거래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거래 안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자전거래래요. 주식에서. 그 자전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그게 뭐냐면 해제 만약 예를 들어서 거래하지도 않고 10억에 거래한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해제 신고를 안 해버리면 이게 거래 사례가 돼버리죠. 한 건 거래된 걸로 남아있잖아요. 기록이. 그럼 손님 오면 예를 들면 7억밖에 안 하는 걸 이거 10억에 거래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금매로 나는 9억에 팔겠다는 1억 싸게 산 줄 알고 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자전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해제됐으면 반드시 해제신고를 해라. 해제신고를 해버리면 그게 실거래 가격으로 남아있지 않잖아요. 거래 사례가. 거래 사례가 돼버리면은 그게 시세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제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다. 단독을 하는 경우는 사유수와 계약서 사본 제출해야 돼요. 역시 단독으로 해제 신고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단독을 할 때는 사유서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말은 뭐냐면 계약서 사본하고 사유서 제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3번에 보니까 신고 절차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입니다. 제출 서류 방법이 있는데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첫 번째 방문 신고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문서가 있습니다.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본인만 가능하다. 즉 대리인은 안 된다. 전자문서는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대리인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수권행위가 있었는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는 대리인은 안 되고요. 본인인 경우에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분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신분증에 가름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어떤 분은 나는 실장할 때 내가 다 부동산 거래 신고했는데 이러더라고요. 했지만 실장이 개업공개사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그는 본인이 한 걸로 인정돼 지문인식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자, 방문 신고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본인이 거래 당사자하고 개업공개사예요.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하는데 본인 신분증 있어야 됩니다. 신분증.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등록증도 되는데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인 경우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럼 외국인 등록증밖에 없죠. 자, 본인이 하는 경우가 있고 대리인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개업공개사 대리하는 경우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대리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제출을, 이게 대리라는 것은 여기서는 제출을 대행하는 걸 말합니다. 신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게 아니라 제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분증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고 위임장이나 개업공개사 등록증 사본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를 대행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신고하러 가는 사람, 항상 신고하는 사람은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신고하는 사람 신분증은 있어야 됩니다.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신분증을 내 보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 본인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신분증 사본 있으면 됩니다. 본인 신분증 사본. 옛날에는 본인 신분증도 자필 서명 있는 신분증 사본이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자필을 할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 법인은 회사인데 자필을 할 사람, 숨을 쉬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신분증이 없으니까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신분증 대신에.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 본인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러면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거 두 명 다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한 명 것만 있으면 될까요? 위임장하고 이런 거. 예, 둘 중에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출을 대행하는 거예요. 제출.
작성을 대행하는 게 아니고 제출은 둘이 가도 되고 혼자서 가도 된다 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매수인 것만 받더라고요. 법무사들이. 제가 직접 해보니까 법무사들이 대행해요. 거래 당사자 대행은 현실적으로는. 중개거래인 경우는 계약 공개사건 무조건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예, 292페이지까지 했습니다. 292페이지까지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93페이지 동그라미 6번 거래 당사자의 금지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부동산 거래 신고 또는 해제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번 개업공개사에게 부동산 거래계약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그 다음에 신고 위반의 경우는 신고 위반은 징역 벌금은 없어요. 신고는 무조건. 왜냐하면 신고라는 것은 신고를 하면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안 한 걸 뿐이거든요. 그래서 해태한 자는 과태료 부과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징역 벌금 행정 형벌 대상은 아니에요. 신고 위반은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 다 통틀어서 신고 위반은. 그래서 이거는 1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계약 체결을 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예, 이것도 안 되고요. 3번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또는 해제 등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계약 체결되고 다운 계약서 등 거짓 신고는 5% 이하 과태료라고 했고요. 아예 계약되지도 않았는데 계약된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어요. 아까.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역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해제됐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 우리 행정벌 프린트에 그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프린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1번, 2번이 밑줄 쳐져 있잖아요. 1번, 2번이 신설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동그라미 2번이 밑줄 쳐놨죠. 밑줄 친 게 올해 신설됐다고 작년에 없다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 293페이지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거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외국인 특례 빼고는 없습니다. 외국인 특례 빼고.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그래도 뭐 최근은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니까 처음에 있었던 거는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개인에게는. 최근에 뭐 이게 2006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14년 지났기 때문에 최근은 아닌데 그래도 그때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도입했습니다. 정정신청입니다. 정정신청. 정정이라는 것은 오타,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 것을 정정신청이라고 합니다. 우리 프린터는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14번에 있습니다. 14번 처음부터 오타를 고치는 게 정정신청이라고요.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신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정신청은 우리 프린터 14번 주지사 종목입니다. 주지사 종목. 주가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요거는 그 가로 안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는. 나머지는 거래 당사자 둘 다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거래 지분 비율 3번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4번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 5번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프린터 14번에 보면은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되고요.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집은,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불가능하다.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동그라미 1번은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정정신청서는 법정서식이 없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 고칠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정정신청은 전자문서 불가능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요게 조금 지금 국토부에서 이거 해석을 지금 못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요거는 확실하게 정정 불가능한 거는 그 1번,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거는 단독으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전자문서 불가능해요. 동그라미 1번은. 나머지는 이게 국토부에서도 이거는 좀 헷갈린다. 지금 좀 더 판단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능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일단은 1번은 즉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전자문서로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혼자서 하는 건 항상 혼자 한 거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둘 다 서명 또는 날인을 했다는 건 둘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기 힘든데 혼자서 하는 거는 공무원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거는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1번은. 동그라미 1번은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게 확실합니다. 나머지는 지금 제가 다시 국토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놨으니까 오늘 통화했는데도 좀 이따 다시 전화한다더라고요. 지금 해석을 다시 회의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별표에 자정거래 신고 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이 말을 줄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즉 해제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해제되지 않았는데 해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자정거래라는 것은 뭡니까? 자정거래 부동산 거래도 하지 않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해제 신고한 경우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자정거래는 뭐라고요? 부동산 거래가 되지도 않았는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두 개라고 했어요. 거래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한 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되기는 됐는데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5% 이하 과태료라고 했어요. 그 우리 오늘 내드린 프린트 행정벌 정리에는 보면 그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1번을 말하는 동그라미 1번 2번을 이렇게 줄여서 말해놓은 거라고요. 동그라미 1번을 제가 자정거래 신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동그라미 1번이 뭔데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행위 동그라미 2번은 신고 후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이 두 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자, 그래서 정정신청을 받고요. 그 다음에 294페이지 294페이지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 변경신고 5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신고서 서식이 있다고 아까 정정신청서는 서식이 없다고 했죠? 해제신고서도 서식이 있습니다. 정정신청은 처음부터 오타를 고치는 거고 변경신고는 오타 고치는 게 아니라 사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요거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정정신청 오타 고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한데 합의에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한데 우리 프린터 15번에 보면은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지분 변경 도면 가기 같이 시작 8개입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한 번 더 시작. 지분은 거래 지분 비율, 분은 거래 지분, 그 다음에 지분 변경 했는데, 변경은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인데,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동 매수 즉 A, B, C 3명이었는데 2명으로 변경은 가능한데 4명으로 변경은 안 된다고요. 4명으로 추가하는 경우는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지분 변경, 변경할 때 경우는 4번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입니다. 역시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액인데 도는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변경이고요. 그 다음에 지분 변경, 도면, 면은 부동산 등의 면적입니다. 면적, 가기 할 때 가는 거래 가격입니다. 거래 가격인데 공급 가격 또는 옵션 비용 포함, 이거 가로 안에 밑줄 치는 거, 이게 올해 신설됐는데요. 요 밑줄 치는 거는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단독. 단독으로 변경 신고 가능합니다. 밑줄 친 부분은. 나머지는 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도면, 지분 변경, 도면, 가, 기. 기가 조건, 기한이 되겠습니다. 조건, 기한.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이 공급 가액 또는 옵션 비용 이것도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증빙 자료를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공급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예, 밑줄 친 부분은 단독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밑줄 친 부분이 안 나와 있죠? 교과서 나오고 나서 개정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5페이지 부동산 정보 관리입니다. 부동산 정보 관리. 정보관리의 296페이지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운영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기억에 주어를 밑줄 치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보체계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니은에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 운영도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에 관한 자료 제출을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 결과 등을 요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권한 등 위임 및 위탁입니다. 12번 권한의 위임입니다.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이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298페이지 서식 보겠습니다. 298 서식을 보니까 맨 밑에 매수인 매도인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가 중개시 해놓고 맨 뒤에 서명 또는 인이죠. 서명 밑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다. 자, 그럼 매수인, 매도인, 개업공개사 3명 다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죠.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고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매도인 매수인만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 이게 주택지금취득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이거는 서식이 개정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신규취득 별지 서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 번도 못 받았나요? 서식 바뀐 거 복사해 주지 않았어요? 이건 안 해줬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혹시 안 해주면 이야기하세요. 마칠 때 말고 이거 해달라고. 바뀌었거든요. 이 서식이. 자금조달계획이 바뀌었잖아요. 9억 초과하는 경우는 증빙자료 제출하라고 이런 거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지금 메모해놨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또 잊어먹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이 먹으니까 돌아서면 잊어먹으니까 다음 주에 오자마자 이 서식 복사해달라 하세요. 말 안 하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저도 적어놓는데 제가 학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학원에 가가지고 무슨 소리 했는지. 요거 서식 복사해달라고 하세요. 자, 서식을 다 봤고요. 그러면 30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304페이지. 오늘 문제 다 풀어보셨죠? 305페이지 이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및 허가입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조금 전에까지 한 게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특례가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가 두세 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일곱 문제 출제됐다고 작년에.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305페이지 외국인 특례, 토지거래 허가 그리고 실무까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